권위라든가 뭐 서로 인권을 존중하자라는 상황인데 선생님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교감이거든요. 상호 간에 서로 인자를 나누면서 호감을 가지면서 서로 알아가는 그 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알아갈 수 있는 아이 컨택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인사 물어봐. 선생님은 오늘 산림청 소속으로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산소 중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 그 전에 먼저 선생님이 4학년을 어제 와서 가르치고 5학년 가르치고 전전에 6학년 일반을 했는데 5학년 일반 담임선생님께서 이 악기를 왜 안 가져왔나요?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하는데 그새 벌써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걸 안 가져왔다고 해서 오늘 제가 가져왔어요.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
자, 예, 우리 꿀벌팀! 꿀벌팀! 오, 좋아. 자, 펭귄팀! 코알라 팀! 좋아. 어휴, 기분 좋다. 코알라. 선생님은 열장수는 몇을 어떻게 잘라줘요? 얼만큼? 열장수 많이야. 자, 오늘 선생님 마음대로 줍니다, 카드. 우리 코알라 팀 목소리 이용해가지고 10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점수제예요, 오늘. 우리 친구 잘했어. 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목도 입고! 높이 들어.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 높이 여기 올라가도 괜찮아. 오늘 친구 허락하는데 올라가도 괜찮아. 춤을 춰도 선생님한테 내달려도 좋아. 일단 선생님 눈에 들어와야만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정답을 맞추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이동을 해.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카드 점수가 주어집니다. 저건 치녀수. 광주, 전남, 제주에 세 명을 딱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고 산림청 기정감사로 오늘은 나온 거예요. 제가 갑니다. 맞아요. 함께하는 탄소 중에 첫돌임이라는 제법을 가지고 가는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줄이고 배출 된 만큼의 이산화탄소는 흡수해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거 탄소 중립이라고 해요. 잘 봤죠? 네. 자, 문제 나갑니다. 사람은 땡땡을 흡수하고 땡땡땡땡을 배출한다. 정답은? 탄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 정답! 자, 우리 친구 나와서 주사위 던져줍니다. 자, 오늘 코알라 팀 너무 좋은데요? 흔들리세요. 흔들리시면 됩니다. 숫자. 이렇게. 6 남았어요, 6. 자, 코알라 6만큼 이동합니다, 6만큼. 자, 본인이 말을 어떻게 보세요? 자, 여기 10만원 금방 떨어져야 합니다. 내가 1위야. 코알라.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개. 일단 붙여주세요. 자, 보면 압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여기가 가장 좋은 거야. 여기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나무는 땡땡땡땡을 아직은 아니야. 선생님은 정답은 뭐냐고 하게 되면 그때 시작해야 돼. 나무는 땡땡땡땡을 흡수하고 땡땡을 배출하고 정답은? 헬륨 넣는데 그 안에 이산화탄소를 넣기도 해요.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공기종으로 쓰는 거예요. 신발을 만들어서 오 멋진데. 바다를 돌아다닐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바다를 걷는다. 오늘 우리 친구한테 꺼놨습니다. 제발 선생님은 그냥 일상적인 얘기보다는 우리 친구처럼 저걸 바란다고. 지금 내가 선생님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수업을 다 해요. 근데 4학년은 정말 기발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올라올수록 6학년으로 올라올수록 너무 현실적인 얘기들만 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간다. 4학년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빨대를 꽂아가지고 바닷물을 다 마셔버리겠다. 어쩌잖아. 아무래도 짧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분수를 만들게.
분발을 시켜서. 난 전화. 그리고 다른 친구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땅을 파가지고 지하에 들어가서 산을. 그러면 숨을 어떻게 쉴 거야 그랬더니 끼나랑 호수를 띄워가지고 거기다 폭포를 띄워서 그렇게 숨을 쉬게 돼. 멋진 생각이잖아. 뭐지? 거기에는 나무를 베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물이 차도 배는 계속 끌 거 아니야. 그런 형태를 살아가게 나온 친구도 있었고. 78억 마리가 12월 달에 사라졌어. 본인이 뭘까? 제가 먹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부은 거야? 아주 맞죠? 우리 친구는? 아, 우리 친구가 살이 찌는 원인을 알겠다. 안 됐어? 우리 친구는? 안 됐어? 누가 죽었어? 박수. 와. 그만큼 말해. 알바. 우리 친구가 설명을 해서 선생님 기억이 안 할 거야. 가다 몇 분 안 남아서 다 빨리 진행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우유가 나머지 이제 사는 말은? 정답. 자, 바로 기다 연습입니다. 자, 다음 문제. 식물이 산소를 배출하는 과정. 아직 선생님 정답을 안 했어. 선생님 눈에 띄게 하라 했어. 식물이 산소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자, 3번 칭찬. 칭찬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요. 그렇지. 다 받아서 칭찬을 받는겁니다. 아버지요. 우리 친구요. 칭찬 받으세요. 안녕입니다. 올라가서 1. 자, 올라가서 5. 플러스. 자, 어떻게 어때요? 자, 여보, 하나. 자, 여보, 하나. 자, 여보, 하나. 자, 여보, 하나. 물음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너무 심오! 너무 심오! 제로? 제로 정답! 큰 소리 한번 불러봅니다. 큰 소리.
소리가 시작. 개인이나 기업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 오, 악기 보는 거 너무 좋아. 우리 친구. 우유가 넘어지는 거. 그래, 아니야. 우리 친구는. 나무. 나무, 우리 친구는. 뭐가 기억이 나와? 오, 좋아. 우리 친구는. 뭐가 기억이 나와?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소리로 뽀뽀팅 내자. 진짜! 자, 여기 갑니다. 자, 점수 숟가락 갈 때까지 끊어서 하세요. 자, 몇 점? 50, 70, 20, 40, 50. 자, 우리 핑핑팀 50점. 자, 코알라팀 갑니다. 자, 145. 15. 15. 30. 45. 60. 75. 85. 95. 오늘 어쨌든 간에 탄소를 저장하는 저 나무를 획득을 하는 게임을 했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유치도 잘해주고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점수를 받았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오늘 좀 사탕을 갖다가 선물로 줄까 하다가 몇 번 고민을 했어. 쌌다가 말았다가 근데 6학년이라 나왔던 거야. 6학년이면 줬을 텐데 자, 다음번에 기회되면 또 주기로 하고 오늘 우리 친구들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밥 먹으러 갑시다. 가자. 자, 우리 그룹이 갑시다. 자, 반장이 누구야? 아, 저요. 응. 자. 잘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어요. 나 찍고 있어. 찍고 있다. 어, 사인? 사인? 아, 맞다.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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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사인 받자. 근데 이거 찍어서 그래요. 사인! 어씨. 아니야. 야, 카메라가 지금 어디야? 이 카메라다, 이 카메라. 친구들 우리 양심적으로 5만원에 팔지 말자.